그래서 병신이. 너. 어떤 누가 그 무당이 책임진대? 그럼 나는 가짜 무당인가? 아니죠. 안녕하세요. 꽃대신다 이화정입니다. 선생님 안녕하세요. 네. 선생님 오늘은요. 그 어떠한 무속인에 대한 이렇게 갈망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. 어떤 직업. 고만 가 고만. 아우 징그럽다 얘. 응. 예를 들면 뭐 꿈에 뭐 방울을 누가 지어줬다. 부채를 지어줬다. 할머니가 나오셨다. 꿈 꾼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. 근데 뭐 다 뭐 내가 무당들 팔짱가요? 이러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. 누가 그래? 뭐 어떠한 그 댓글과 사례자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거든요. 세상이 많이 힘드나 봐. 그런 댓글이 많이 오고 아 점을 많이 보러 다닌 탓일까? 저는 꿈을 잘 안 꿔요. 근데 어떻게 무당이 됐을까요? 응? 그럼 나는 가짜 무당인가? 저는 그런 손님들도 있어요. 뭐 꿈 꿨다고 뭐 할머니가 나왔다고 무조건 신받는 거는 아니오시다지. 그래서 병신대. 어떤 누가 그 무당이 책임진대? 아니잖아. 그거는 아니고 남다른 신의 가물이 있겠죠. 그 집안에 영역하게 그런 어떤 이런 무속적인 행위를 원한다든가 아니면 그렇게도 좀 봐야지. 좀 집안에 누가 내내 뭐 이렇게 좀 위하고 무슨 때 되면은 이렇게 발언도 하고 정성도 드렸는데 너무 그 어느 때서부터 이렇게 당대서부터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느닷없이 공들였던 할머니가 나타날 수도 있고 뭐 윗대에 누가 이렇게 좀 뭐 방울부채를 들었던 사람도 있지. 뭐 고모가 무당이었다고 내가 조카가 꼭 무당대라는 부분 그 집안은 그런 줄맥이 있었겠죠. 그러나 집안 대대손손으로 우리가 세신무처럼 엄마가 뭐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이렇게 내려온 집안이 있고 그래서 무당이 돼야 되니까 안 되니까 꿈으로 선명받은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런 꿈을 남달리 기운을 뜰 때는 신의 기운에 이 길을 정말 가야 될 사람은 뭔가가 달라. 그거 꿈 하나 갖고는 판단 못죠. 뭐 지가 하는 일마다 뭐가 작살이 난다든가 몸이 많이 아픈다든가 정말 미친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행동을 안 하고 짐승같이 행동을 한다든가 뭐 짐승이라서 진짜 짐승이 아니라 뭐 이상한 짓을 하고 당한다든가 또라이 마냥 뭐 이런 내지 징조가 좀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어야 신을 내려도 내리지. 그렇게 같으면 5천만 동포가 다 신받고 너도 나도 이 집도 무당이야. 저 가뜩이나 무당도 많아 죽겠는데. 어? 안 그런? 무조건 신을 받는 건 아니고 정말 그래야 되고 남다른 그런 꿈이 너무 나를 고통을 주고 정말 힘들어. 막 머리가 아파. 집안 대대손손 엄마도 막 작살나. 나도 작살나. 뭐 이게 뭐가 한 것마다 안 돼. 막 진짜 뭔가가 이게 초심이 이 진짜 인간으로 살 수 없는 초심이 될 때는 나 이화장한테 와야지. 내가 그래서 그 집에 5대, 6대, 7대서부터 조상을 파헤쳐봐야지. 뭐 요즘은 뭐 조금만 전보로면 저 어디 갔는데요? 신기 있대요. 저 무당해야 돼요? 이게 18번지다? 팔자에 남자복이 없대는데요. 저기 남편이 없대, 팔자에. 그래서 저부로 아무거나 뭐 서비스업 쪽으로 해야 되는데요. 근데 그 사람이 뭐를 하냐. 뭐 진짜 빠를 당여. 술집 당여. 아니면은 뭐 눈사람 당여. 저부로 신가물이라고요. 저 무당하래요. 그럼 술집 가고 다방 가는 사람들 다 무당해 먹어야 돼? 그건 아니잖아.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듣고 와서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해요. 점 고만 보러 다녀. 너는 지금 네 중심이 없어. 점 고만 보러 다녀. 난 이렇게 얘기해. 꿈을 많이 꾼다라고 방울부채를 뭐 받았다. 뭐 그거에 대한 방울부채만 받았다고 해서 나 점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왜 받았는지에 대해서 그 후타에 뭔가가 우리가 핵심을 풀어야 돼. 무당과. 그렇게 해서 정말
잘 받아야지 이 길 가는데 힘들지 않지. 그냥 조금만 신감을 있다고 너 무당애한테 이 집 저 집. 그래서 나는 그런 말 많이 해요. 그런 의문을 갖고 우리 집에 노크를 하는 사람들은 돈 버릴 생각하고 무당집 한 열 군데를 더 다녀라. 그래. 그러면 돌아다니면서 무당이 100명을 점을 봤을 때 거기에 다수결로 그리고 네 생각과 복싱을 조금 해봐라. 그리고 네 꿈이 계속 꾼다 그랬을 때는 좀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. 그렇지 않고 오늘 꿈 꿨다고 그래서 저 이런 너무 불쾌해요. 나 신받아야 돼요? 이거는 좀 잘못된 거죠. 그럼 어떤 선생님께서 이제 그런 사례자들을 보시면 또 솔루션을 해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. 뭐 기다 아니다 이걸 이렇게 확실하게 판별을 해주실 수 있으신 거잖아요. 그러니까 요즘 그런 거 많잖아. 뭐 신병 테스트 뭐 우리 테스트 같은 거 있잖아요. 옛날에 테스트가 어딨어. 그런 게 어딨어. 그냥 무당에 딱 이렇게 보면서. 근데 지금은 뭐 신병 테스트 뭐 며칠 전에 전화점사를 봤어요. 근데 물어보더라고. 제수꽃을 하다가 신작대를 잡았대. 신작대를 잡으면서 쾌자를 입혔겠지. 그러면서 그게 신 테스트 하는 거 아니에요? 제수꽃 하는데 왜 그런 걸 왜 잡혀요? 이러면서 물어보는 사람이 있더라고. 구슬 하다가도 이 자기 몸줄을 놓을 때가 있어요. 그러면 그게 무조건 신 테스트를 해서 신을 받는 게 아니야. 몸을 쾌활하게 정화를 시키고 놀려줬으니까 좋은 기운을 받아서 자정을 시켜주는 거거든. 그래서 옛날에 이제 그거를 무감이라고 썼거든. 무감. 그래서 대감 놀 때 쾌자도 어쩔 때 있고 대감복도 있고 신명을 이렇게 놀려주는 거야 재밌게. 그렇다고 그래서 그거 입고 나서 나 그런 거 잡았으니까 그 뒤로부터 뭐가 보여요 뭐 어째요. 그거는 신이 발동한 게 아니라 조상이 발동한 거야. 그럼 그 굿이 잘못됐다든가 굿을 머리를 뒤를 조금 들풀었다든가. 근데 이제 그 옷 입고 와서 저 뭐가 보여요? 자꾸 뭐 나 무당되는 거 아니에요? 그날 신작대 담았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?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.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. 우리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이나 이렇게 이 방송을 시청하신 분들은 꿈을 많이 꾼다. 뭐를 어쩐다. 이랬다고 해서 무조건 신을 받아야 된다. 그러면 안 되고 나 이화정이 한테 오면 정말 내가 실수 안 하고 정확하게 정말 가야 될 사람은 가라 그러고 아닐 사람은 자정을 해서 끝까지 우리가 인내를 하고 좋은 기운이 돌 때까지 그런 꿈을 안 꿀 때까지의 어떤 지도의 방법을 꼭 내가 알려드릴 테니까 저한테 놓고 많이 하세요. 네,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